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남양주시 팔당 정혜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도현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룩한 만남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뵀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지금 오랜만에 오셨는데도 언제나 그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방송국에 오면. 지금 그 프로그램을 거룩한 만남을 하시고 나서 지금 얼마 만이신 거죠? 그만두신 지가? 언제 그만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한 초반 네네, 정도까지 기억이 같아요. 나는데요. 자, 방송 아마 들으시고 또 TV를 보시는 분들 어머 도현 스님이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성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요새 백신 맞으시죠?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제 고통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힘내서 마지막까지 잘해보자고요. 네. 네. 백신 접종들을 지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많이들 하시고 방송에도 인증 문자 저 맞았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불안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또 모두가 또 빨리빨리 협조를 해야 우리가 또 일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각자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잘들 또 맞으시 건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스님 정말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뵐 때는 지나가다가 스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아, 요새 너무 더워요. 뭐 내 집 너무 추워요. 그렇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시골로 쫓겨났잖아요. 거기 그 경치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스님. 네. 네. 경치는 좋은데 네. 이게 액따로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불자님들이 안 오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네. 예전에는 저희가 기억하기로 상도동에 계실 때 그렇게 또 많은 분들 또 많이 도와주시면서 주변 분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남양주시 팔당에 위치한 정혜사입니다. 네, 네. 정혜사 지금 가꾸신 지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아, 벌써 한 8년, 9년 돼가는 것 8, 같아요. 8, 9년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쪽으로는 이제 불자님들도 가시지만은 이렇게 또 소풍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 도시와 가까워서 대단한 휴식처가 됐고요. 거기 팔당호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팔당호서부터 걷기 아주 좋은 뭐 걷고 싶은 거리. 아. 그래서 팔당호를 끼고 둘레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레길 옆에 또 자전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길 걷고 싶은 길 해가지고. 거기 또 두물머리, 뭐 토끼섬, 세미안까지 걸을 수 있거든요. 듣던 좋은 데는 다 나오네요. 물을 따라서 물의 정원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 속에 자리한 우리 정혜사 이제 8년에서 9년째 우리 스님께서 갖고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찰인지 일단 들으시는 분들께 또 보시는 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물머리라고 하는 거는 강이 두 개가 합쳤다 해서 머리가 합쳤다 해서 남한강 북한강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물머리 앞에 큰 정자가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바로 그 자리가 이제 두물머리가 합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가보셨던 분들은 다 가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정약용 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산 생태공원 뭐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조안이라고 해서 새도 편하게 쉬는 곳이다 해서 그래서 그런지 새소리가 아침이면 아주 대단히 요란하고요. 요새 뭐 까마귀까지 막 다 오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팔당호가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찻소리가 엄청 요란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토요일에는 혼잡해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즈넉한 사찰이면서 굉장히 또 시끌시끌하고 들썩들썩하는 그런 사찰이네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면 아주 굉장히 저교하고 정말 나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스님 근데 어떻게 팔당에 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건물도 네네. 전통적인 또 사찰 스타일과는 좀 네네. 다르게 그렇게 정회사를 일구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거기가 한 12가지에 걸려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네. 거의 이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버지가 계셨던 집을 절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네. 마침 제가 거기 머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버님이 계시던 생전의 생가를 네네. 그렇게 네네. 또 절로 바꿔서 네네. 그곳에 이제 주석을 하게 되신 일대 주지가 되신 거네요. 네. 네네. 들어가는 입구에 행복한 힐링 캠프 정회사라고 쓰여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냥 기뻐해요. 오. 왜냐하면 이제 산이 있고 물이 네.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해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들어오는데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또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심었어요. 네. 진짜 매일매일 허리가 부러워서 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꽃을 보고 사람들이 좀 안정이 되고요. 제가 의자를 많이 갖다 놨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쉬어가라고. 네. 그랬더니 정말 와서 많이 쉬어가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예. 근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데 스님 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쉬고 가도 돼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뭐 타종교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군요. 네. 정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네네.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 네. 어떻게 보면 사찰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또 힐링을 시켜주는 기능 중에서 네. 최고로 그렇죠. 그 강화된 기능을 정회사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사찰을 만드셨군요. 네, 이제 이웃 종교분들 오시는 것도 반갑긴 하지만 네. 오다가 나 여기 절이 있었네 알아주는 네. 거 반갑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새 뭐 코로나 19로 뭐 변명거리도 되니까 안 와요. 네. 안 와서 1년 동안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그냥 그때는 제가 엄청 바빴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래도 되나? 이렇게 편해도 되나? 막 그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 모든 이들이 다 불자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또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는 뭐 종교가 어떤 거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꽃 하나 먹어도 어이 스님 이거 무슨 꽃이에요? 그래서 하나 빼가도 돼요? 그래서 빼주고 그랬더니 뭐 오히려 개신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하게 그렇게 한 번 왔다 간 분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긴 인연 맺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네. 어떤 분들 계신지 에피소드 좀. 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네. 오늘 여기 뭐 꽃이 예쁘다고 그러면서 오시기 시작하더니 그분은 뭐 좋은 음악 뭐 그런 거 다 들고 와요. 내가 명상 음악은 뭐 USB로 뺐습니다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네. 할머니가 옛날에 절에 다니셨다고 지금도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할머니를 위한 기도를 기도비를 꺾어 내시고 어머나, 어머나.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하고 얘기도 잘하고 어떻게든 그냥 타종교가 더 친해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막 자기네 교회도 구경시켜주고 뭐 거기서 여자분이 목사이신 분이 계신데 네. 뭐 크리스마스 때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뛰어넘는 그런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 그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네, 예. 사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절이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절을 보면 이제 뭐 괜히 뭔가 얘기를 걸고 싶어해요. 예. 그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고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 알아요. 거기 길에 네. 있는 집 그거 뭐 이러면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제가 꽃무릎을 한 2천 송이 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이 조금 비싸서 선원사 가서 얻고 어디 가서 얻고 심었어요. 꽃을 얻어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거 보러 오들 가을 되면 꽃무릎이 쫙 떠 있으면 진짜 장관이잖아요. 네. 붉은 진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는 막 사진 찍으러들도 오고 막 그러면서 뭐 와서 이것저것 들고 와요. 빵도 들고 오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과의 교류와 함께 네네. 가는 그런 네네. 정회사가 된 것 같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 한국 사람 DNA에는 불교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그분도 뭐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다면서 할머니 기도비는 여기다 쓰신다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서로 함께 사는 어떤 방법을 연습하는데 이런 부분들 벽을 허무는 게 참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종교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다니다가 마른 사람도 많고 네. 비불자도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그렇게 굉장한 역할을 해내거나 이러지는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스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포교를 하시고 불자들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은근히 하죠. 은근히 합니다. 은근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절에서 우파사나 수행들도 하시거든요. 아, 명상수행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명상수행 하시는 분들이 네. 불자인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많이 와요. 예. 그리고 자기네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뭐 기독교인데 어쩌고 얘기하면 이제 너를 이제 내가 이제 너를 오늘 설득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딱 잡혔어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질문하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좀 달라져요. 아. 네. 그래서 한두 번만 왔다 가면 절에 대해 관심이 있게 그쵸? 되고 책을 보내주고 뭐 이제 제가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많이 기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도현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방송하실 때 이제 네네. 사실은 제가 모시고 방송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맨날 지나가다 인사만 드렸죠. 예. 근데 항상 보면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누군가 뭐 이렇게 정말 거칠게 악한 것을 들이밀더라도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품어주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거기 오시는 이웃 동네 주민들도 이웃 종교분들도 그래서 점점 더 찾아오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서 저도 이제 언제나 내 도량이 누구에게나 행복한 도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그건 굉장히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저는 많이 배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행복한 힐링 캠프. 네. 우리 스님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가치, 네. 그 목표가 거기에 들어있네요. 네. 그럼 거기 지금 적을 두고 계신 불자님들은 정해서 신도분들은 대충 상도동에서 오시는데요. 네. 상도동에서 오다 보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렇죠. 멀죠. 그러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 다녀라 하는데 어떻게든지 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죠. 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러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지 말라면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서도 몇 번 소개를 하시긴 했지만 왜 상도동에서 팔당까지 옮겨가셨는지 네. 그 부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네. 상도동에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손에 가진 것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상도동이란 달동네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돈도 없었지만. 그래서 거기 달동네에 가서 있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 화장실들이 없었어요. 공동화장실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시끄러워. 이 집 저 집이 그냥 때려부시는 소리, 악 쓰는 소리 네. 뭐 다 들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게 건방진 생각을 가졌었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절이 생긴다고 하고 네. 어떤 중이 와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기 절이 생겼대? 왜 스님이 와 있대? 예, 예,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그 통장님이 오셔서 스님 뭐 어떤 사람이 지금 생활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장례식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걸 다 지금 해결하러 왔어요. 몇 년도쯤에 가신 거예요? 상도동으로? 지금 한 40년, 1980, 한 82년 정도 그때쯤 갔는데 네. 고전에는 또 용산에서 있었어요. 네. 용산에 이제 집 하나 얻어가지고 동네에
애들을 데리고 있었고 아. 이제 여기는 누구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조그만 정말 그 뭐랄까 기독교인이셨는데 그 하주보살이 자기가 기독교도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왜 날 데려가냐 애들을 두고 아. 그럼 나도 데려가라 막 이렇게 아. 반항이 대단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불교에 저랑 만나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하고 1년 만에 아 이건 내 업이었구나라고 아시면서 남편에게 그때 당시 부주금 들었던 거를 한 푼도 안 쓰고 아. 놓았던 거예요. 한 몇백만 네. 원 정도를 저한테 사물초펠라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돈 가져가라고 이 통장하고 도장이 여기 있다고 네, 그랬더니 네. 사실 스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돈이라 안 받겠다 그랬더니 스님 그걸 꼭 받으셔야 자기가 남편의 부주금을 요긴하게 쓴 것이 된다고 남편을 하더라고. 위해서. 예, 예, 예.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어디서가 뭐 뭐를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 스님 우리 집이 도대체 안 팔리냐 언제만 팔리겠냐고 그러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어디냐가 상도동인데 상도동. 네. 그 무허가 동네에 있는데 4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때 400만 원 받았거든요. 이건 네. 부처님 뜻이다고 쫓아갔죠. 아. 그랬더니 아카시아 숲이었는데 그걸 잘라내니까 법당이 생길 수도 있고 방도 마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있었는데 법회 되면 이제 쌀들을 많이 가졌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쌀들. 쌀 팔아간다고. 예, 예, 예. 우리가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모아가지고 통장한테 줬죠. 내가 줬단 말 하지 말고 쌀 없는 집 놀아주고 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게 하루 이틀 뭐 1년 2년 되니까 내가 줬다는 게 소문이 나나버렸어요. 안 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집이 이제 담이 한 11m 정도 되는데요. 비가 와서 담이 막 무너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만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걱정하는 거야. 스님 집이 무너진다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어느 날 이 불교 방송에서 저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김정학 PD인가 하시는 분이 아, 초창기 저희 선배님. 네. 피안을 향하여 예. 맞아요. 네.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법당에 비가 새고 있었거든요. 네. 그릇들을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오더니 김정학 PD님이 오시는 거예요. 스님 이런 데서 어떻게 포교를 하시냐고 해서 이런 데가 어떤데요? 그랬더니 스님 여기서 있었던 불교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냐 해서 그때 정말 가피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피아는 항아에 나와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스님이 어디 계시나 만나보고 싶고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릇 가져오는 사람, 방석 가져오는 사람 막 그랬었어요. 저는 네. 이제 방석 한 개, 뭐 냄비 한 개, 그 숟가락 하나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 너도나도 가져와서 그릇이 갑자기 엄청 많아진 거예요. 다 뭐 잔치해도 될 정도로.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거길 떠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재개발이라는 게 생기면서 예. 난 돈도 없고 날 자꾸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갈 곳을 찾으니까 이제 팔당의 아버지 집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상도동에서 끈끈하게 정을 나누고 살던 분들이 지금도 꾸준하게 팔당 정회사까지 찾아오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네. 사실은 그 달동네에서 아파트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전부 경기도로 들어갔어요. 뭐 인천, 부천, 수원 네. 이렇게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면 엄청 반가워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그러게요. 아주 어린 애기들이 지금 30, 40이 넘었으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그 걔네들이 어머 얘가 뱃속에 있을 때 스님이 이름 지어준 애라 그러고 데리고 오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네요. 예. 언제가 이렇게 모여서 동창회하듯이 한번 좀 모이셔도 참 서로 너무 따뜻하실 것 같아요. 가끔 보고 싶고 이제 네.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예.
그래서 정말 안 됐어요. 그렇군요. 네. 세월이 흘렀고 아마 그분들도 또 어느 곳에서 자신의 삶을 또 다들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네. 스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정회사에도 약사회 부처님을 모셨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을 들었어요. 네, 상도동에서 모셨는데 네. 어느 날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고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스님 깨실까 봐 제가 마당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임법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 스님을 깨우는 거 너무 죄송해서 새벽이면 일을 나가요. 거기 일용직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근데 그분이 팔출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조성하시는 박가병 씨라고 있었어요. 네, 네. 그분을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조성할 돈은 없으나 꼭 갚겠다는 건 있다. 그러니까는 꼭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부처님을 원하냐서 석굴암 부처님을 해달라. 그리고 약사열의 지인이 되는 그런 것을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다 약사 말만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K승낙을 해서 네. 몇 달 후에 이제 엄청 큰 부처님을 이제 조성했어요. 근데 그 골목이 많으니까 네. 부처님 못 가시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보살들 거사들 한 2, 30명이 끈을 매가지고 그걸 막 영차영차 하고 올라왔어요. 산꼭대기까지. 네. 그 산꼭대기에다 올라오니까 제일 큰 거예요. 멀리서도 다 보여요.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네네. 저기 무슨 탑이 네. 하나 있는 네네. 것처럼.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와 그러고 놀란 거예요. 거기다 또 그 동을 금을 발라버렸거든요. 엄청 엄청. 그래서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네. 그 의지처가 됐어요. 아주 큰 버팀목이 됐고 버스로 타고 지나가면서도 다 보이니까 그들이 합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건너서 우리 애들 잘 부탁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것이 그런 걸로 약사여레불이 저 산꼭대기에 있다 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4월 초파일 날 너도나도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 약사여레불이 이제 명물이 됐고 네. 그 부처님이 사실은 이렇게 돌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무래도 그 인연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피를 얻었다고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네. 저희가 이제 이혼을 하셔서 예, 이혼을 했는데 네. 많이 터지고 깨지고 했는데 거기다 이제 바다도 바르고 진도해서 네. 네. 지금 그대로 모셔져 있어서 지금도 멀리서 보여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약세열의 불을 네.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불지장님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피아노 향하를 듣고서는 네, 네. 어떤 스님일까 궁금해서 찾아가셨다는 것처럼 네, 네. 아 저렇게 열심히 또 수행하고 옆에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절을 꾸렸던 스님이 네. 팔당으로 가시면서 그 부처님 모시고 왔다는데 대체 그 영험한 부처님 어떤 부처님인가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네. 네. 네, 여러분 여기는 네, 남양주시 팔당 정회사입니다. 오늘 네. 정회사 주지 도현 스님 모시고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들을 좀 살펴봤더니 어디서 뭐 해달라 그런 거절 못하시죠? 못해요. 스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러세요. 네, 네. 그게 제 약점이에요. 아,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네. 네 하고 또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 좀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교도소 법회를 해달라는데 네. 어떤 스님께서 네 지금 못 가겠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요? 교도소를요? 네. 놀랬어요 그때. 네. 그 가니까 한 400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스님들은 저 교단이라는 높은 데 앉아있거든요.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400명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입이 탁 막혔어요. 그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떨다가. 네.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말씀을 하실 텐데 왜 저러시지? 하면서 다들.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네.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네. 그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450명이나 되는 거기도 이제 남자 교도소였어요.
그런데 처음 서서 그런지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웃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이 좀 풀어지고 그래서 한 20년이 넘게 그렇게 아. 다니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교도소 지금 다 이렇게 경승위원으로 네, 또 네, 활동하시고 네. 경찰서도 가시고 또 뭐 교화위원 하시고 거기다가 이혼 상담까지 하시고 네. 그 보통 지방 법원 이런 데 가면 지역에서 명망에 있는 분들을 이혼 네. 조정을 해 주시는 그런 위원으로 모시잖아요. 네. 아 근데 저희는 그때 스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혼 그 상담 위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200명이 모여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아. 스님들 4명밖에 없었어요. 아. 196명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아. 그래도 갑자기 강의 듣다 말고 하나님 은혜 부르고 노래 부르고 아. 박수 치고 야단이었어요. 아. 그건 제가 좀 괘씸하게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원 상담위원으로 우리가 길을 쓰고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을 그렇게 스님이 하는 걸 보고 다 놀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다 말고 깜짝 놀라서 문 닫고 뛰어나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시 보고 다시 아, 들어와서 네. 혹시 스님이 상담을 하십니까? 해서 네, 그랬더니 정말 낯선데 스님 어떻게 우리 결혼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스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할 줄 알아요. 저도. 아, 그래서 네. 제가 피해서 얘기하죠. 어렵고 모르는 건 얘기 안 하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상담하면서 정말 에피소드가 엄청 많았죠. 그렇군요. 네. 그런 또 여러 가지 경력으로 또 자비의 전화 또 네. 진행을 하셨고요. 또 상담개발원 원장을 또 역임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뭐 불교 방송의 거룩한 만남 9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고 보듬어주면서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보시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실 때. 근데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가 방송국에 정말 고마워하는 게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오만에 불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그 살아가는 여정들, 그리고 견뎌내는 힘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저희 절에 네. 오시는 분이 계신데 아 그때 그 거룩한 예. 만남 인연이신 분이요? 네. 지금까지요. 그래가지고 네. 그분은 이제 백혈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백혈병이었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어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우리가 방송을 했고 네. 그날 이제 성금을 그다음에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날 그러니까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영안실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영안실에다 넣어놓고 이제 돈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그때 영안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27만 원인가 그랬어. 근데 27만 원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빨리 이것도 내고 장례식장을 마련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울었고 그들이 지금 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방송 후원을 엄청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방송 후원도 하고 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그 어려운 때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도 그냥 불교 방송을 놓질 않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도 그 불교 방송사 애 두 명을 건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네. 너무 행복해요. 거룩한 만남하시면서 네. 아이들 그때 챙겨서 보석 네. 같아요.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는 사회복지학을 하나는 호텔 조리학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잘 뛰고 있고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쟤네들이 없으면 난 무슨 재미로 살까 할 정도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이래가면서 네. 탁탁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안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을 어떻게든 좋은 일을 해서 부처님 은혜를 갖겠다는 마음이 강해요. 애들이. 그렇구나. 제복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네네. 그 말이 정말 작복이라는 말이. 정말 고마워. 애들한테도 고맙고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편지도 많이 받고 찾아오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가 방송 어느 때는
거룩한 만남이 어떻게 되가나 되게 궁금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고 막 네. 그래요. 네. 그 참 저희들도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게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매주 뭔가 모금을 해서 누군가를 보시를 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네. 전혀 없을 때 네. 생긴 네.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을 받고 또 받고 상을 받고 또 받고 하면 또 상을 받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대단해요. 지금이야 네. 뭐 다른 방송도 순식간에 뭐 억 단위로 모이고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저희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맞아요. 하는 것도 없고 네. 그때도 스님들도 스님도 하시면서 참 감탄하셨던 부분 중에 네, 하나가 네. 큰 돈을 보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작게 작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달에 그 주에 필요한 걸 모아주시는 거 보면은 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정말 네. 감탄하는 게 네. 우리가 통장을 다 보잖아요. 근데 같은 분이 계속 와요. 이제 뭐 방송에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네. 뭐 사고 쳤다는 얘기. 그러면 큰일 났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도 영락 없이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그 돈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취자님들의 유신력 아, 다 부처님이시다 하고 정말 기뻤어요. 맞아요. 그때는 아, 일주일이 되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그때 제일 잘했었던 분들은 봉사자들이었어요. 맞아요. 봉사자들이 사건을 찾아오고 맞아요.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네. 우리 PD님이 조사하고 네. 그러면서 똘똘 뭉쳤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 덕분에 방송이 잘 흘러갔고 성금이 모였고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응집력. 불교 방송 아니면 다른 데서는 불교 방송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재밌는 게 원래 그 방송에서 계좌번호나 이런 거 불러주는 거가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는 방송법상으로 이게 뭐 좀 예. 그런 거는 못하게 네. 돼 있는데 뭐 거룩한 만남은 너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네. 계좌번호를 네. 불러드리면서 아, 예. 또 시골에 계신 분들 또 이 뭐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못하시는 분들 정말로 은행에 가셔가지고선 입금들을 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네. 만들어가는 방송이 거룩한 만남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중에서 31년 세월 중에서 9년은 우리 스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오,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도 방송 보고 들으시면서 아 맞아 맞아 그때 우리 도 선생님 진짜 같이 울고 웃던 생각난다 네.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뭐 지금도 그분들이시지만은 그때 그분들께 한 말씀 네. 방송을 통해서 주신다면요. 봉사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보고 싶고요. 우리 한바탕 세상 멋지게 살아주셔서 고맙고 더욱더 멋지게 삽시다. 정말 어디든지 달려가서 뭔가를 해주시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스님의 출가 인생을 외람되지만은 건방지게 표현한 지탱해오는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대중이 없었으면 제가 없었죠. 스님 근데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처음에는 될까요? 출가 자체를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아, 예. 네. 제가 이제 좀 이게 폐가 좀 나빴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떤 분이 제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라고 그랬거든요. 몇 살쯤 그러셨어요? 네, 20대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폐결핵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보고 너 병원 갔다 왔냐? 그래서 갔다 왔어요. 네. 그랬더니 그 마침 그분이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니 해서 폐결핵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래서 그게 뭐 하는 병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침 우리 집에를 자주 오시는 노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노스님한테 저를 부탁했죠. 데리고 가서 하고, 침도 놔주고 약도 놔주고 그래서 속초로 갔어요. 속초로. 속초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네.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매일 약을 데려주고 침을 맞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께서 너 매일 간센부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센부사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무조건 찾으래. 네. 그래서 그냥 간센부사를 불렀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간센부사 자꾸 찾으라니까. 네. 그래서 간센부사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잠깐 이렇게 깜빡했는데 네. 전생인지 꿈인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상한 가사를 읽고 네. 거기서 탁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왜 저기 서 있지? 그래서 제가 나라고 인지를 해요. 근데 저 옷은 또 뭐지? 그리고 했는데
일단 그 꿈을 깨고 나니까 나 머리를 깎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밤중이었는데 제가 그 노수님한테 가서 막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노수님이 한밤중에 제가 두들기니까 무슨 일 난다?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네. 나 머리 깎아주세요. 어머.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라. 두 말도 안 하고 그래라. 그러더니 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너 진짜 깎을래? 그래서 네 진짜 깎을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삭발이를 잡자 이래가지고 네.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네. 제가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허리까지 내렸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딱 잘리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네. 아 이제 고향에 왔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네. 아 이제 고향에 왔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 얘기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야 신난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러면서 잘린 머리는 미련도 없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난리가 났죠. 아니 병 고치라고 보냈더니만 갑자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고는 안 갔잖아요. 안 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네. 이제 제가 이제 옷도 그 비구 스님 옷을 입었고 노스님 옷밖에 없었으니까 노스님 옷을 입고 신발도 이만한 고무신을 신고 끌고 가니까 네. 머리는 짧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꼬마는 누굽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당신 딸이지 누구야? 그러니까 내 딸이요? 그러더니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펄펄 뛰면서 그 스님 멱살을 잡고 내가 언제 죽 만들라 그랬냐? 네.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전화했잖아. 어떻게 내가 중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백색 전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잘 안 들려가지고. 하얀색으로 된 그 전화. 네네. 예, 그래가지고. 네, 집전화. 네. 네, 집전화가 그게 뭐 괜찮은 집 아니면 그런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저 머리 자를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래라 또 그러셨거든. 근데 잘못 들었다는 거야. 그러나 이미 난 삭발했고 난 신나 있었어요. 그냥 신나서 다니는 거야. 그냥 좋아가지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삭발을 한 거를 아버지가 나중에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래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마음은 아팠지만 하여튼 출가한 거는 지금도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전생부터 가까운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스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님 생전에 계시던 곳에다가 네. 저를 이렇게 또 조성을 하셔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호스피스 상담 많이 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네. 제가 이게 마지막 수행으로 접어 생각했던 건데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도 중환자들을 봤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목격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우리는. 네. 그리고 뭐 아픔 벌써 병원에서 가고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그렇게 화두를 갖고 계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그 호스피스 교육이 있었거든요. 동국대도 있지만 저는 이제 따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적십자병원으로 들어갔죠. 근데 적십자병원은 또 기독교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랬는데 네. 이제 거기는 이제 개신교들은 일주일에 네 번 법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녀님은 한 번,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원목실이 있죠. 우리는 뜨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써놓으면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맥이 빠져 있었어요, 제가. 이게 돌아가시는 분을 대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한테 용기를 주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식물인간이었어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분이 어머니가 저보고 제 소원이 저 아들이 엄마를 알아보는 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러신지 됐습니까? 3년이나 됐대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부처님 가피가 있으시겠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 괜히 내 칭찬을 막 한 거예요. 내 덕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가는데 나한테 뭐 합장하고 뭐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들을 하고 네.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리고 딱 긴장했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님, 얘가 이렇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얘기했던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들었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네. 들었지? 그랬는데 아들한테 너 그때 들었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그래서 예. 스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과 피는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여기저기다 우리 아들이 살았다. 우리 아들이 부처님이 도왔다. 뭐 그걸 도와준 건 도연수입니다. 막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냥 어이구 스님 스님 막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적시자 병원 호스피스 병동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막 다른 쪽에 있는 일반 병동에서도 막 네. 만나자는 거예요. 네. 큰일 났더라고. 내가 굉장히 바빠졌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보살들한테 소풍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소풍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시라고. 어차피 다시 환생할 거니까. 네. 그랬더니 굉장히 그 소리에 위안을 받았고 어디로 태어나게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태어날 테니까 우리 당신의 가족 가까이에 오겠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은 불교 방송을 이렇게 끼고 살아요. 이분도 그랬었거든요. 이분도 불교 방송을 머리맡에 둬요. 아하. 그래서 계속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불교 방송의 힘으로 그 아들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한 분은 불교 방송을 아예 안 들릴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리모컨을 끼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암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 아내한테 꼭 방송을 의지하라.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해줬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뒤로 아마 여기 후원회 회원자가 됐고 지금도 어느 절에서 그 뭐 대학원까지 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스님 스님 저 남편 말대로 불교에 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송 잘 들으세요. 저 방송 없으면 시체요. 이래가면서 그래서 정말 불교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고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 지금 아들 있는 그 엄마도 예불 시간이 되면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불을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의지가 됐어요. 그분들에게. 여기 방송은 일반 방송 일반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한자들은 다 불교 방송을 들어요. 불자들은. 네. 그리고 비불자 중에 개신교보다는 불교를 믿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교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의지처가 됐다는 게 우리 방송이 빨리 발전돼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저도 열심히 될 하겠습니다. 거예요. 네. 예, 예. 스님, 앞으로 계획이나 발언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를 안 했다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전을 다시 본다든지 그런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카야 경전 그리고 어느 대학에 이제 입학했어요. 아,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태국에 있는 마하출리 롱론 대학교예요. 네. 거기가 1년에 졸업생이 2,000명이래요. 예. 그래서 4년제고 대학 뭐 박사까지 하려면 6년인데 제가 상자부 쪽에 공부를 전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해보니까 요새 뭐 개유를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너무나 함부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교 문학, 불교 명상, 뭐 영어 회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어져서 네. 근데 이제 나이가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이 공부하셔서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또 이렇게 전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시고 네.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양주시 팔당 정회사 주지이신 도현 스님 모시고 함께했는데요. 불교 방송의 현역이자 오비, 그렇죠? 너무나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또 저희가 오세요 하고 또 모실게요. 파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요즘 예방주사 많이 맞으시죠? 네, 백신을 맞는 이유는 면역력 강화를 하기 위한 건데요. 우리 마음의 백신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우울증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울해지는 것은 자기가 지난 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안도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하고 미리 걱정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에서 벗어나고 불안한 증세를 벗어나려면 햇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햇볕에서 걷고 그리고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다른 일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게 힘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나도 돕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든 바른 말, 고운 말, 예쁜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감사의 일기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바꿔갈 때 나에게는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호기심도 됩니다. 지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공부하려고만 하면 어디든지 단추만 누르면 다 돼요. 핸드폰으로도 되고 컴퓨터로도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 불교 방송이 있잖아요. 불교 방송이 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관계를 강화시키면 언제인지 모르게 내가 멋지게 성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